안녕하세요, 갑부강이에요. 요새 브라인 쉬림프 주는 남자가 돼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. 원래 저녁에만 주려고 했는데 아침 저녁으로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물론 좋게 하겠죠. 부화기를 하나 더 살까 하다가 그냥 보관함? 그거를 만들어 보았어요. 처음에는 소스통으로 했는데 망했고, 두 번째는 요 소스병에다가 에어호스만 꽂으면 될것 같아서 구매를 했는데, 소리가 나요. 뻥뻥뻥뻥뻥뻥. 마트를 지나가던 도중에 요 지팡이를 발견을 해서 어항에 걸기도 좋고 요 구멍만 내면 괜찮겠다 싶어서 사왔어요. 일단 90도 엘보, 기역자 엘보라고도 하죠. 그것을 약간 가공을 했어요. 원더커터S는 다 좋은데 녹이면서 가는 거라 구멍이 거의 막혀 있더라고요. 칼로 정리해 주고요. 자, 이제 90도 엘보랑 연결해 줄 구멍을 뚫어야 해요. 영상으로 보니까 좀 위험하게 작업을 하긴 하네요. 조금은 안전하게 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겠어요. 자, 구멍이랑 잘 맞으면 이제 아크릴 본드예요. 우후 거를 사용하고 있고요. 웬만한 거는 다전 이걸로 붙이는 것 같아요. 요렇게 이쁘게 완성이 됐고요. 이제 마르기만 하면 됩니다. 에어가 밑에서 들어오면 나갈 길을 만들어 줘야죠. 지팡이 손잡이 부분에 구멍을 한 개랑, 그리고 또 출구 쪽에 한 개랑 이렇게 동그랗게 구멍 뚫어 줬어요. 원더커터 S가 진짜 짱이에요, 짱. 자, 구멍도 다 뚫었고 이렇게 작업됐습니다. 짜자잔. 어항에 걸려있는 핑크색 브라인 슈림프 보관기. 어떤가요? 이쁘지 않나요? 브라인 슈림프 부화 양을 늘리려면 여기다 부화시켜도 충분할 것 같아요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